하나, 둘, 둘 셋. 셋! 나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내 나이보다 10살 더 보기도 해. 진짜? 어, 그리고 그 코미디 소재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아버지라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 그래서 씁쓸한 기분이 많아. 아니 그래도 명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젊어진 것 같아. 아, 맞아. 그래? 왜? 10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었어. 내가 93년도에 데뷔했어. 근데 자료화면 봤는데 지금이 더 어려 보여. 저기 와이프 병원 다녀. 아, 거기서 그렇게 젊게 해주는 거야? 응. 피부 관리를 많이 받아. 아, 병원에 몇 번 갔다 오면 뭐 한 10년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진짜 젊어 보여. 그래, 친구는. 좋아. 친구도 시간 되면 우리 부인 병원으로 와. 그래, 깎아준대? 그 정도 안 긁어주는데 나도 안 긁어. 난 다 받을 거야. 어, 와도. 안 가? 난 다른 데 가면 연예인이라고 공짜로 해준다 됐어. 나는 그게 못 해줘. 그렇게 거기 가면 거기서 해, 그냥. 그럼 난 다 받을 거야. 나림이는 어때? 나림이는 저 나이 들어본다는 얘기 들어? 실제로 나이가 좀 많잖아, 이제. 왜 무슨 얘기 그래? 어. 나 웃지만 않으면 돼. 가까이 가면 큰일 나. 나림이는 눈이 커서 애기가 돼, 젊어 보여. 화장은 그래. 잘했나 봐. 저 쪽이 너무 쫓기는 것 같아. 편안하게 해, 그냥. 너무 쫓기는 것 같아. 뭐 CEO야. 우리 친구는 오늘 자기가 CEO로 나왔거든. 대표이사로. 네? 우리 고정 게스트 같아. 맞아. 고정으로 할 생각 있어? 돈만 많이 주면 뭐. 전국 버스 타고 다니자, 그냥 우리끼리. 출연료만 괜찮으면 한번 해볼 생각 있어. 아, 정말? 그래, 그러면 그냥 본인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능 상태가 좋지 않거든. 나도 그래. 이것저것 하자면 유혹이 많은데 나는 한 길만 가잖아, 미국 쪽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외길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 그 TV 같은 데 나와서 말씀 잘했잖아. TV 같은 데 나와서 말씀 잘했잖아. 말씀 잘했잖아. 말씀 잘했어. 야, 인디언 콩! 아, 너 심하다. 야, 진짜 멘트가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적극적으로 즐기시네요. 예. 뭐든지 이렇게 딱 즐기세요. 즐긴 게 아니라 뭐 이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나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친구야, 이제 끝났어.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 우리 저, 박준 대표께서 역시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네. 예,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리 박준 대표께서 예, 아주 더욱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지금 계속 왔는데 네. 예, 어이, 한 시간은 심하네요. 저기, 네. 이게 여기가 집이죠, 선생님? 네, 네, 여기가 뭐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출발해서 한 시간 가까이 돌았거든요? 약 40분 정도. 일단 그 마당원에 가서 사모님이 저 계시지 않 계시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집도 좀 구경하고. 사모 궁금해요. 얼마나 이쁘게 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잘 또, 왜냐면 또 이 저 아트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 댁은 또 평범한 집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구입을 해서 어렵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쪽 이사해서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집 구경 가시죠. 예. 네. 여기는 뭐예요, 대표님? 여기? 아니, 창고예요. 예. 저 창고에서 좀 살면 안 돼요? 그냥 거기 갇혀 계세요. 아이고, 예, 나오지 말고. 이번에 예. 어떤 사람 들어가서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와, 몰라. 난 이런 계단 오세요. 있는 집 처음 봤어. 아니, 들어오자마자부터, 그쵸? 예. 현관에서부터. 아, 들어오자마자 계단 있는 나래요, 그죠? 저희 집은 처음 지금 공개. 아, 정말요? 일단 그 우리 미술 작품도 우리. 예, 양쪽에 이쪽에 말해. 이게 저 샹드리아인가요? 예. 이거 그냥 형이 불량배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막진다. 예. 아, 이 집이 이제 그 리모델링 된 지가 얼마 안 되서인지 몰라도 세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 이런 가구도 되게 특이해요. 예. 다 물건 넣은 것 같은데요? 외국에 여행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사가지고요. 예. 예. 여기 오면 비싸잖아요. 배로 붙여서 우리 찾아봤대.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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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야, 여기가 그러니까, 와, 여기 현관인데. 와. 야, 여기 천장 보세요. 천장을 보세요. 네, 야, 이거 이런... 이렇게 만든 거는 원래 이랬던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막 했던 건데 그냥 이제 그 천장을 뜯어내서 이런 그 이 등공에네요. 그죠? 예, 등공에. 예. 이것도 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인데 아,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죠. 너무 벅차죠. 네, 벅차고 왜 나는 이런 걸 처음 볼까?